김민웅 교수, 김건희, 귀하께서 검증 과정이 대단히 힘든 모양입니다. 해결책이 하나 확실하게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 윤석열이 후보 사퇴하는 겁니다. 공인 검증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수사 대상이 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뽑겠습니까? 귀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1. 대단히 뻔뻔하다. 2. 거짓에 능숙하다. 3. 죄 개념이 없다. 4. 앞으로도 이런 태도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5. 대선 등판은 불가능해졌다. 귀하가 윤석열의 폭탄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권력을 쫓아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귀하의 늪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웅 교수.